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 기어 D 놓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네, 내리막 조심요. 그리고 깜빡이 꺼지면 바로 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 할 거니까요. 자,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멈추고 중립. 네. 우린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800m, 900m 가셔가지고 우회전할 건데, 여기가 차로가 하나잖아요.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된다 그러면 바로 2차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 2차로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진행하다가 불법 주정차가 없으면 깜빡이 켜고 옮겨도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맞게 하는데, 우선은 2차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 들어오고 출발하실 때 여기 횡단보도에 사람 걷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없어서 언제든지 자전거나 킥보드 확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자, 1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로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횡단보도 뒤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1차로 들어왔다가 그냥 2차로 들어가면 그거는 감점 대상입니다. 여긴 제한속도 60km간입니다. 특별히 불법 주정차 없는 것 같아요. 우측 깜빡이 켜고 미리 옮길게요. 30m 진행했죠.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차가 없을 때 진로 변경 미리 하는 게 좋겠죠. 예. 깜빡이 끄고. 이런 데 불법 주정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진행하라고 한 겁니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멈추면 중립. 마찬가지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시선 멀리 보시고 불법 주정차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자, 빨간불이니까 한번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한번 스탑. 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횡단보도 초록불 띄워줘 사라 멈추고. 자, 중립. 다 건넜은 거 확인하고 기어놓고 출발.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초록불 들어왔죠. 좌우 확인하면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하겠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자, 멈추면 중립. 마찬가지 출발할 때 초록불 들었다고 막 하지 마시고 좌우 확인하시고, 뒤늦게 건너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A코스는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제한속도 60km 구간.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 이상 나오게. 71km 나오면 실격입니다.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주세요. 커브컬 주의.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방금 초록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염려는 없습니다. 실로 막혔습니다. 300m 앞에서 유턴. 자, 잠깐 밝히시고, 150m 전방에서 유턴. 여긴 비보호 상시 유턴입니다. 전방에 차 안 오면 유턴 가능. 점선 구간에서 핸들 다 돌리시고, 바로 좌측간 밝히시고 왼쪽 보고. 자,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우측간 밝히시고. 자, 종료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정차하시면 됩니다. 자, 정지하고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